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당히 민감한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드디어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 교육이 초등학교에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17시간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시간이 과연 충분한 건지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교육은 100년 지대계라고 했는데 과연 잘 준비하고 있을까요? 한쪽에서 17시간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는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걱정하는 보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일단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은 독립 교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실과 과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꼭 독립 교과가 아니더라도 양적으로 충분하다면 큰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적으로 충분할까요? 편성된 시간이 17시간인데 이는 5, 6학년 전체 수업 시수의 0.78%에 불과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작했지만 하는 신용만 하는 정도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중학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4시간이 편성되어 총 수업 시수의 1.01%에 불과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교육은 실습이 중요합니다. 저도 강의를 해보면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면 대상자에게 실습 시간을 충분히 부여합니다. 반면 강의 시간이 짧으면 저 혼자 떠들고 강의를 끝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현재 17시간은 실습까지 생각한다면 심각하게 부족한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왜 최소 시간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교육부 지침을 자세히 보면 17시간 이상, 중학교는 34시간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의 학교는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 최소 시간만 교육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편성해서 교육하고 있을까요?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아직 통계가 없으니 2018년 중학교에서 정보과목 편성 실수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총 3,212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최소 시간인 34시간만 편성한 학교가 전체 학교의 84%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부정적입니다. 일종의 한정된 파일을 나눠먹는 형국인데요.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과에 편성된 시간을 상대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수능 중심의 입시 체계에 혁명적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혹은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이 코딩이 구경수만큼 중요하다는 수준으로 올라와야 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영국인을 대상으로 한 통계입니다. 학교의 교과목 중 어떤 과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영어, 수학 다음으로 컴퓨팅을 꼽았습니다. 3위로 과학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합니다. 이 정도 인식이 돼야 소프트웨어 교육이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교사 양성은 충분할까요? 소프트웨어 교육 시간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교사 양성을 얘기하냐고요? 시수가 부족해도 교사의 역량이 충분하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어를 통해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수 있고 수학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과학을 통해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교과 융합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교사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고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음의 기사를 보면 이 기사가 작년 12월 20일 기사입니다. 당장 올해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초등학교 교사 10명 중 7명이 연수가 미비하다고 답했습니다. 시간의 부족과 교사 역량의 부족,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현재 총체적 난관입니다. 학부모님 입장에서 공교육이 부족하면 비교적 교육비가 저렴한 방과 후 학교를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방과 후 학교는 운영 시스템상 일부 시급제로 운영하는 학교를 제외하곤 학생 인당 얼마로 강사료를 책정합니다. 그리고 클래스당 20명에서 25명의 제한 인원을 두죠. 즉, 강사 입장에서는 제한 인원 내에서 최대한 많은 학생을 받아야 수입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한 클래스에 25명의 또한 수준이 제각각인 학생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여기서 소프트웨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창의융합 인재 양성이 가능할까요? 소프트웨어 교육조차 기존 과목들처럼 주입식 교육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따라하기식 엔트리, 스크래치 사용법 교육이 되고 자격증 교육으로 흘러가며
수업 시간의 대부분을 로봇 부품 등을 조립하는 데 허비하게 됩니다. 또한 3학년 이상부터 수강 신청을 받는 학교도 많아서 저학년 학부모님은 선택권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제가 방과 후 강사님들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운영 시스템상 어쩔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저조차도 과거에 학교에서 따라하기식 문법 위주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작년 스크래치의 아버지 미첼 레스닉 교수님이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소프트웨어 페스티벌에 오셔서 강의 중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스크래치 웹사이트를 살펴보니 30개의 똑같은 프로젝트가 올라와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깜짝 놀라셨대요. 심지어 웹사이트의 오류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30개의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사람이 올린 것이었습니다. 곧 한 명의 교사가 이렇게 해, 얘들아 이렇게 해 지시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한 것이죠.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코딩 교육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럼 결국 대안은 사교육밖에 없는 건가요? 사교육은 공교육이 아니기에 어쩔 수 없이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야 하기에 충분한 검토 없이 급히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을 교육이 아닌 사업의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방향조차 제대로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에 대한 준비나 커리큘럼이 부실한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공교육 앞에 대안은 사교육밖에 없으나 상당수의 사교육 업체들은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즉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잘 알아보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의 기준은 컴퓨팅 사고력입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예전에 올린 저의 영상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 자료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소프트웨어 교육 시간은 중국에 비해서도 현저히 부족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가장 앞선 나라로 평가되는 영국에 비해서는 거름마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태로 과연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글로벌 인재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